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의 시장과 내일의 전망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됐나요? 전체적으로 코스피는요. 종합주가는 오늘 막판에 그래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죠? 밑꼬리 붙이면서 좀 올라왔는데요. 아직은 지금 4일 연속 하락 추세를 가고 있었고요. 그렇죠.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상당히. 그 다음에 201을 보면 코스닥은 역시 아직도 강세고 있습니다. 매물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상당히 긍정적이다. 오늘 시장의 투자 집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종합은 오늘 보면 아침부터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팔다가 막판에 외국인이 끌어올렸죠. 개인들은 뭐 계속 사고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간대별로 보면 재밌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보면 막판에 지금 코스피를 팔다가 거의 3시 그죠? 3시가 넘어서 거의 종가까지도 끌어올리는 이런 상황을 벌였고요. 코스닥은 꾸준히 그냥 팔았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보면 3시가 넘어서 오히려 꾸준히 매수하다가 매도로 전환했고요. 그 다음에 종가에 조금 올렸고, 코스닥은 오히려 좀 샀습니다. 개인들은 지금 꼭 거꾸로 하니까, 코스피는 사다가 팔았고, 코스닥은 꾸준히 샀습니다. 자, 이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종목을 봐야 되겠죠? 그죠?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전 3일째 누가 올라가나요? 역시, 수소차가 반등을 시작했죠. 반등을 시작한 걸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산업도 올라갔고요. 우리 산업, 그죠? 또, 성창 오토텍, 그죠? 또, GMB 코리아, 얘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EM 코리아, 일진 다이아.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뉴로스, 그죠? JNK 히터. 전체적으로 올라왔죠? 수소차가 전체적으로 올라왔는데, 개별 종목별로 강한 종목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우린 수소차를 지금 3일 연속으로 얘가 보면 하나, 둘, 셋. 또, 보다시피, 일진다이어도 하나, 둘, 셋, 3일째 반등을 해주고 있으니까 나빠 보이진 않고요. 그동안 대북수혜 주도로는 지금 조정을 받는데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가는 것 같은데 오늘 대아티아이는 아직 좀 팔았습니다. 그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조광IL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등을 해서 수익을 더 크게 주고 있습니다. 그죠? 다 떨어뜨린 것을 다 올려 붙여지고 있고요. 또, 선도전기라든지, 그죠? 얘들은 다 옆으로 쓰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종목들은 쓰고 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의외로 기업이 수익,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오히려 반등을 하는,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대북 수혜가 아마 끝나더라도 너무 염려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계속해서 나쁘다는 보고서가 연일 오면서 삼성전자, 그죠? 하락과 하이닉스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죠. 지난번에 불산에 대한 일본의 수출 금지가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미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확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중소기업이 걱정이 됐었지만 실제로 일본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를 만약에 디램 반도체나 랜드플래시를 만약에 수입을 안 해서 컴퓨터를 만든다니 그럴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봐서 그렇게 섣불리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런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고 있는 거로 봐서 너무 그게 보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실적 부진이 반도체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가고 있어서 아마 실적 부진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주가가 당분간은 올라가기 어려운데요.
대신 부품주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실리콘웍스라든지 이것들은 이제 장비주들인데요. OLED, 그죠, OLED 종목이 괜찮고요.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도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OLED 종목이 하나가 있던 게 SFA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가고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제가 사지 말라고 우리 일원들한테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반등을 강하게 해진 게 수소차 중에서는 오늘 상하프론테크가 가장 강하게 올라가면서 얘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동일 그 수혜가 나는, 얘는 그 지난번에 3일 동안 오늘까지 3일째 수소차가 올랐을 때 얘는 실적도 괜찮았는데도 조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역시 강력하게 올라서 8.5%라는 큰 수익을 얻어서 올려줬습니다. 거기다 올라서 요즘에 음식료가 강하게 나가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많이 올라갔던 것이 메일유업이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죠? 며칠 동안에 강하게 올라갔고 거기다 올라서 오늘 삼양식품이 상당히 강하게 무려 6.5% 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끊임없이 삼양식품 좋다고 그랬으니까 들고 가시면 좋은 일이 벌어질 거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가 옷장사로다가 계속 신발과 옷장사가 휠라코리아라든지 역사적 고점을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역시 화장품과 옷장사인데 역시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와야 될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 바이오 종목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바이오 종목이 조정은 받는 그동안에 떨어졌던 종목이 오늘 LG전자가 강력하게 이제 추세 전환하면서 뭔가 날아가고 있으니까 그죠? 오늘 4%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멋진 모습을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유한 사람은 강력하게 보유하시고요. 그런 전략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좀 무료 방송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짧게나마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대중국 수혜주인 화장품이 실적 개선된 종목이 세 종목이 있었다고 그랬죠. 뉴트리 바이오텍 하고요. 역시 강하게 오늘 올라갔습니다. 또 한국 콜마 하고요. 콜마는 오늘 좀 쉬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울러 누가 그랬죠? 콜마 B&H. 예, 이런 종목이 실적 개선됐는데 워낙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당분간 매물대에서 쉬고 있으니까 아마 추가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매수가 더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아직도 수익이 못 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사실은 무료 방송 관계로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든 짧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유리원들한테 얘기했나? 제가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 중국의 조선주는 이제 힘들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지난번에 글래스턴호에서 태평양에서 고장나서 만든 지 2년 만에 폐선 처리를 해버렸죠. 그런데다가 이제 일본은 지금 LNG선에 대한 기술은 있지만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본도 한국에 대한 이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에다가 손을 벌리려고 그랬는데 중국에다 손을 벌리려고 그러니까 임금도 올라가 있는데다 숙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LNG 조선 배를 만드는 것은 LNG선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따라가기 어렵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지난번에 카타르가 우리나라에 60척을 다 수주할 리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은 배를 갖다가 수주한다면 대한민국 조선업은 또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제가 세트 메뉴로 가야 된다. 현대중공업과 이제는 누구죠? 대우조선해양이 같이 가기 때문에 합병을 해서 아마 엄청나게 미우적이 기분이 나쁠 거예요. 일본 쪽이나 중국 쪽에서는요. 자, 지금은 얘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따라가지 마시고요. 올라가는 종목 얘하고 같이 가야 될게 이제 본행제를 만드는 한국 카본하고요.
그죠? 이제 또 하나가 동성 화인택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나가죠. 전고점들을 포함해서. 얘들이 이제 본행제를 막 현대 미포조선도 있지만 그 배에 LNG선과 LNG선을 만드는데 엔진을 갖다가 가스와 기름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배는 지금 대우조선 해양이 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드는 거로. 자, 듀얼 엔진을 만들면서 굉장히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배를, 대형 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그 노조는 지금 합병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현대중공업을 합병을 해서 뭔가가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구조조정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본행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배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좋은 효과가 가지 않을까. 거기에 아울러 기름주가 올라가면서 다시 이런 대륙재관이라든지, 그죠? 제가 이건 과거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오늘도 또 올라갔는데요. 누구죠? 주식농부가 13%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죠. 뭐 여러분은 가만히 들고 가서 수익을 내는 전략. 여기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종목이 누구죠? SK가스겠죠. 한국가스공사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들고 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뭘 어떤 산업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뭔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 가는지, 업종 사이클을 같이 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주도주를 잡을 수 있고, 주도주를 잡아야 그 다음에 종목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들고 가는 것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오히려 우리 의료원 전문가님, 내가 여기서 샀는데요, 너무 좋아요, 추가 매수했는데 잘했나요? 잘했다고 말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본인이 배운 대로 하시면 되죠. 그런데 벌써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났죠. 팔지 않고 오히려 더 샀다는 거죠. 마찬가지 힐라 코리아도 여기서 떨어질 때, 그죠? 두려운 사람도 있지만 강력하게, 지난번에 여기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올라가면서 뭐죠? 올라가는 데다 500원 건다. 아씨, 괜찮나요? 오늘도 신고가 또 냈어요.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죠. 얼마까지 갈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간다? 그냥 갈 때까지 간다. 우상향 하는 거,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데, 뭐? 어떻게요? 예. 잘라다가 뭘 산다고요? 바닥에 있는 종목 산다고요? 꽃을 피러가는 종목을 잘라서 꺾어다가, 어떻게요? 잡초를 키우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갈 때는 어떡하라? 진단불가. 제가 많이 외치죠. 진단불가로 가야 여러분의 수익이 커진다. 참 영미가 감사하죠. 영미의 로고를 보고 기업을 분석해서 너무 좋아서 매수가담한 게 지금까지 벌써, 예, 많이 수익이 나서, 예, 우리 유리원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지금 얼마예요? 예, 250% 났네요. 굉장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좋은 주식을 이렇게 가져갔을 때 멋진 수익, 그죠? 이길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배당까지 받아서 요즘에 뭐 신나게 가는 종목들이 뭐 한두 개 가야죠. 바닥에서도 펑펑 올라오고요. 좋은 종목이 빠른 속도로 올라와서 여러분의 수익을 안겨주는데,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져갈지 내일 무료 방송에서 또 여러분의 공부하는 방법,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내일 무료 방송에 많이 참여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궁금하시면, 예, 추천주가 필요하시다면 추천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 내는 투자자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진단불가로 가져가야 여러분의 큰 수익이 난다. 텐베거를 먹어본 사람만이 텐베거를 먹을 줄 알아요. 텐베거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럴 때 다 매도해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세계 인터도 여기서 조정 들어올 때 다 팔고요. 없습니다. 이렇게 수백 프로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을 사는 요령, 주식을 들고 가는 요령이 없기 때문에 결국 아유 100% 올라가서 무섭습니다, 이격 났습니다, 댕강 잘라버립니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조정 들어올 때 다시 살 수 있나요?
매수가가 생각나서 절대로 못 삽니다. 왜? 추가 하락하는 위험, 추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기서 못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수익을 많이 깔았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도 걱정이 덜하다는 거죠. 이만큼 수익을 깔았기 때문에. 이 말에 공감이 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좋은 종목을 어떻게 해서 매수해서 강력하게 보여서 큰 수익을 내는 그러한 행복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투자라는 게 뭐죠? 저축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누구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사서 밥 먹듯이 사서 좋은 기업을 매수하고 들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만 원짜리가 백만 원 간다고 외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군가요? 자, 그러면 템플턴은 어떤가요? 좋은 주식을 꾸준히 들고 가서 대박이 날 때까지 들고 가는 전략. 무조건 장기 투자? 그건 아닙니다. 내일 왜 무조건 장기 투자가 안 돼야 되는지 또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장기 투자는 기업 가치를 분석해가면서 기업 가치와 동행할 수 있고 기업 가치가 고평가가 되면 여러분은 잘라야 되는 거예요. 기간에 무조건 장기 투자가 아니라 가치의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가치가 고평가되기까지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했던 일은 삼성전자를 노무라 증권에서 256만 원 간다고 했을 때 저는 250만 원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아니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데 영업이익이 꾸준히 그렇게 8조가 난다면 이 기업은 기업 가치에 대비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 기업의 자산 가치를 대비했더니 256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다면 우리는 하이닉스는 PBR이 자산 가치 대비 3배를 가서 최소한 10만 원을 가야 된다. 어떻게 됐나요? 얘는 노무라 증권에서 250만 원 간다고 했을 때 278만 원까지 갔고요. 템플턴은 하이닉스를 예, 10만 원 가야 된다고 했더니 97,700원을 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종목은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예측해보고 주가가 가는 데까지 들고 간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렵나요? 예, 그것을. 자, 그러면 내일 무료 방송에서 자세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니까 좋은 내용이었다면 여러분이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시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용기백배해서 더 많은 종목을 알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언제나 행복한 투자하고 여러분이 부실 종목 3월 말이면 언제나 부실 종목이 나오니까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아파하지 마시고 매수는 분할 매수 3 내지 5회에 걸쳐서 분할 매수. 매도는 50대 50의 매도 원칙을 가져간다면 여러분은 편하게 올라갈 때 추가 매수의 수익을 크게 내고 올라가서 큰 수익이 났을 때 50% 자르고 추가 하락할 때 맞아 자르거나 더 올라갈 때는 추가 보유해서 여러분이 큰 수익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목백화점을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모든 주식을 보유하는 뭐죠? 존 보글의 얘기를 여러분은 잘 이해해야 되고 내일 그것이 인덱스 펀드가 과연 다우지수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35년 백테스트가 얼마 나왔을지 수익률을 여러분은 그걸 이길 수 있을지 제가 내일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모두 내일 많이 많이 무료 방송에 참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잊지 마시고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무료 방송 관계로 제가 열심히 준비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